앞에 앵무정 돼 있고 양주 앵무정 돼 있습니다. 정전. 자, 바로 이곳이 앵무봉 고령상 정상 표시석이 정상 앵무봉에서 바라보는 마장호수 정상의 높이는 622m. 자, 끝나지는 저 소나무 있어 여기.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아, 바로 이 앞에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보강사. 보강사라고 돼 있고 해탈문이라고 돼 있네. 여기 이제 제2주차장이고 보광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령산 앵무봉까지 여기 이제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광사에서 가는 게 원래 빠르네요. 곧장 올라가고 마장호수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곧장 가는 길이고 뭐 올라가는 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령산 등산로 앵무봉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등산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정상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도서람 가는 길은 나눠지네요. 근데 여기 곧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 길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가야 정상으로 갑니다. 아마 차량 진입이 안 되게 이렇게 산으로 한 200m 정도 오르니까 여기 삼갈래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도솔람 가는 곳이고 왼쪽은 고령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계곡을 건넙니다. 계곡을 건넜었는데 다시 여기 이제 계곡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곡을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등반길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능선이 나옵니다. 이 능선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밀하게 벤치 4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고요. 방울토마토하고 소세이지하고 두유. 오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큰 나무들이 많네요.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고령산 정상 가는 길은 멀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위로 한참 오르다 보니까 여기 생상이 하나 나오네요. 또 한참 오르니까 약간 능선 형태가 나왔다가 저 앞에서 가팔라집니다. 이제 커피하고 생수하고입니다. 고령산 앵무봉 정상까지는 현재 280m 남았습니다. 능선길이네요. 정상까지는 210m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의 능선의 언덕 같은 것이 나옵니다. 방금 전 헬기장 지나고서도 좀 더 올라가야 되네요. 정자가 있는 것 보니까 정상인 듯 합니다. 앵무봉 돼 있네요. 앵무정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고령산 앵무정 고령산의 정상입니다. 지금 나무에 가려가지고 주변이 다 안 보이네요. 바로 여기 앵무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앵무봉 정상 표시석입니다. 바닥에 돼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622m라고 돼 있습니다. 앵무봉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여기 조금 내려오니까 보광사를 돌아가는 코스도 있네요. 2280이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마당호수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 아래에 마당호수 전망대가 있나 봅니다. 저기가 마당호수 전망대. 고령상 정상 앵무봉에서 바라보는 마장호수의 모습입니다. 마장호수 근처에 가면은 멋진데 여기 정상에서 쳐다보니까 아주 작네요. 출렁다리도 아주 짧아보여. 파주에서 여기 두 번째로 높은 산인데 자, 저쪽에 있는 저거는 무슨 산일까요? 자, 저게 저거 가막산이죠? 하얀 거 있는 거 저게 가막산이죠. 우뚝 솟았네. 가장 높네 주변에서. 아, 마지막으로 마당호수 한번 쳐다보고 이제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앵무봉에서 이제 올라왔던 때 반대 방향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거리가 전체적으로 한 4km 이상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고령산 정상 앵무봉 바로 이곳입니다. 정상의 높이는 622m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고령산의 정상입니다. 앵무봉입니다. 여기는 고령산 정상 앵무봉입니다. 왼쪽 저 아래에 마장호수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서 보광사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맞은편 보광사 쪽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 길이 훨씬 더 기네요.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네요. 바위 위에 우뚝 서서 나무 돌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끝내주는 저 소나무 있어요. 여기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고 바로 여기서 이제 소나무 멋진 곳 데크를 해놓고 여기 바위에 멋지다.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또 살짝 능선에다가 저쪽으로는 올라가네요. 여기 고령산 올라와서 처음으로 멋진 바위를 하산하면서 쳐다보게 됩니다. 아, 멋지네요 이 바위. 자주 안 보게 되니까 이런 바위 하나 보여도 멋있게 보입니다. 잘 다듬어진 것처럼 둥근해. 바로 앞에 안내 표시판이 보입니다. 정상에서 지금 0.5km 정도 내려왔네요. 이 주변에 밤이 있나봐요. 밤 여기 이제 밤나무 지대인가봐요. 여기 꺾여지는 지점에서 이제 보광사까지 1.1 이제 1km 정도 남았는데 조금 경사가 완만합니다. 또 한참 내려오니까 여기 안내판이 나오네요. 여기 보광사까지는 0.9, 정상까지는 1.7km 정도 가고요. 정상은 이쪽으로 가고 보광사는 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보광사 길은 없어요. 어쨌거나 내려가 볼게요. 여기 안내 표지판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아스팔트 길이 나왔어요. 요 위로 가면은 피산이고 여기 내려가면은 평화누리길. 아스팔트 이 포장된 도로를 이제 따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왼쪽에 여기 뭐 건물이 보여요. 가정집인지. 내려오다 보니까 보광사는 안 나오고 여기 뭐 가정집 같은데요. 이제 산의 등산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등산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야 보광사 갈 수 있는 밤나무인 것 같아요. 산행은 이제 끝났고요. 보광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후에 여기 이제 혼자다 보니까 먹을 게 특별한 건 없는데 보리밥 정식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리밥 이제 비벼서 된장하고 같이 먹습니다. 아, 괜찮네. 산행을 하고 내려왔는데 제1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는 제2주차장에 해가지고 한참 끌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사찰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